서비스 게임은 경기의 승패를 좌우한다. 서비스 게임과 리턴 게임이 특별히 다를 것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경기에서 이기기 어렵다. 주도권이 주어진 서브를 잘 활용하지 못하는 플레이어는 서비스 게임의 우위성을 놓쳐버리는 것이다. 서브의 주도권은 포인트를 획득하기 위해서 서브를 어디로 보내고 상대의 리턴을 예측하여 3구를 다시 어디로 보낼 것인지를 예상해야 한다. 서브의 파워가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다. 서브가 약해도 서브와 다음 샷의 구성을 잘 풀어가는 플레이어가 되어야 한다. 첫 서브는 리터너에게 부담감을 주므로 첫 서브 확률을 높여라. 첫 서브는 리터너가 긴장을 함으로 부담감을 가지고 있다. 그만큼 첫 서브는 위너 확률이 높다. 코스를 공략하면 서브 에이스나 서브 포인트 확률이 높아진다. 첫 서브를 백핸드 쪽으로 공략하라. 첫 서브를 와이드로 공략하라. 첫 서브를 T존으로 공략하라. 첫 서브를 바디로 공략하라. 결론적으로 서브는 와이드, T존, 백핸드, 바디를 공략해야 효율적이다. 대부분 동호인들은 코스는 생각하지 않고 쉬운 코스인 포핸드 쪽으로 무조건 세게 넣으려고만 한다. 코스를 공략할 때 서버의 위치 1. 리터너는 서버가 어디로 넣을지 알게 된다. 따라서 리터너는 충분히 준비할 수 있다. 코스를 공략할 때 서버의 위치 2. 리터너는 서버가 어디로 넣을지 알 수는 없지만 서버의 동작을 보고 판단할 수는 있다. 단복식별 서버의 위치 변화. 일반적으로 단식은 서버 1에 위치하고 복식은 서버 2에 위치한다. 선수처럼 빠르게 넣지는 못하더라도 코스로 넣는 연습을 하고 실전에 사용해보자. 와이드, T존, 백핸드, 바디로 서브를 넣고 다음 구를 예측해보고 예측한 방향으로 공이 오면 3구를 어디로 칠 것인지까지 고려하면서 게임에 임하자. 첫 서브가 잘 들어가면 포칭 기회나 찬스 공이 올 확률이 높다. 첫 서브가 잘 들어가면 전이는 과감한 포칭을 시도하라. 게임의 우위성을 점유하게 되므로 첫 서브는 정말 중요하다. 서비스 게임의 우위성을 이해하라. 서비스 게임의 우위성을 놓치면 그것은 바로 실력이 없는 것이다. 서브 연습을 게을리 하지 말고 그 우위성을 살려 서비스 게임은 무조건 따는 실력을 쌓아야 한다. 서브 앤 발리를 시도하려면 서브가 좋아야 한다. 좋은 서브는 빠르기도 중요하지만 코스를 공략할 줄 알아야 한다. 따라서 첫 서브 때 적당한 빠르기와 코스를 공략하면서 발리를 시도하라. 첫 서브를 넣고 서브 앤 발리를 시도하고 네트 플레이를 하면 공격의 주도권을 가진다.
서브 앤 발리를 자주 하는 플레이어는 퍼스트나 세컨드 구분 없이 시도한다. 세컨드 서브는 리터너가 공격적이기 때문에 서브 앤 발리의 효율성은 떨어진다. 서비스 게임의 우위성을 높이려면 서브 앤 발리를 시도해야 더 효과적이다. 서브 앤 발리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단, 서브가 너무 약하면 서브 앤 발리는 공격적이지 못하다. 서브가 세지는 않아도 코스만 제대로 공략하면 세컨드 서브 때도 서브 앤 발리를 시도해도 좋다. 첫 서브의 리턴 공은 반드시 넘어온다고 생각하며 준비하라. 대부분 서버들이 첫 서브의 리턴 공에 잘 준비를 못하는 경우가 있다. 서버는 첫 서브 이후 3구를 예측하고 준비해야 한다. 항상 집중하면서 준비를 해야 한다. 서브를 넣고 나서 다음 공을 예상하고 준비해야 한다. 서브 이후 3구까지라도 예측하고 잘 준비한다면 서비스 게임의 우위성에 한 발 더 접근하게 될 것이다. 세컨 서브는 리턴 공이 더 강하게 온다. 세컨드 서브는 리터너가 대부분 공격적으로 대응하려고 한다. 세컨 서브는 리터너에게 위닝 샷을 주거나 공격의 기회를 준다. 세컨드 서브 시 전위가 포칭을 나가는 행위는 다소 위험할 수 있다. 가급적 첫 서브의 성공률이 높으면 좋다. 만약 세컨드 서브를 넣을 경우 더블 폴트만큼은 피해야 하고 탑스핀 서브나 슬라이스 서브로 리터너가 리턴하기 어렵게 주면 좋다. 퍼스트, 세컨드 서브 이후 다음 공을 예측해보자. 평범하게 리시버의 포핸드 방향으로 들어간 첫 서브, 어디로 칠 것인지 판단해보자. 평범하게 리시버의 왼손잡이 포핸드 방향으로 들어간 첫 서브, 어디로 칠 것인지 판단해보자. 두 개의 영상을 보면 대부분 크로스로 리턴하는 경우가 많고 서브 또한 위력적이지 못하다. 평범하게 리터너의 포핸드 방향으로 세컨드 서브를 넣게 되면 역공을 당할 위험성이 많으므로 코스로 서브로 넣고 들어가는 게 좋다. 이와 같이 코스 공략 서브는 서비스 게임의 우위성을 가지게 한다. 바디 방향으로 들어가는 서브도 코스 공략으로 매우 좋다. 끝까지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테니스 실력이 향상되길 바랍니다. 1회 순몰에서는 테니스 라켓, 신발, 가방 등을 판매합니다. 입문자부터 상급자까지 다양한 라켓 판매. 동호인들이 선호하는 테니스 가방. 저렴하고 가성비 좋은 테니스와 계절에 맞는 운동복, 부상 방지, 근력 운동, 기타 용품, 믿고 살 수 있는 테니스 용품. 이레슨에서 다양한 상품을 구경할 수 있습니다. 가격은 변동될 수 있고 상품은 품절될 수 있습니다.